오늘 리뷰해 볼 제품은 PNS호사에서 나온 루펜고사우루스입니다. 매번 기본 형태로 나오는 PNS호 제품들처럼 이런 패키지 모양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. 구성품 같은 경우는 피규어 본체, 그리고 지지대, 또 사용 설명서, 그리고 포스터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. 포스터에는 루펜고사우루스 그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설명서는 매번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본 제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사실 처음 개봉했을 때딱 드는 생각은 크기는 되게 아담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. 근데 이게 작은데 디테일이 엄청 좋아 보이고 또 포징 같은 경우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체적으로 크기는 이 정도. 손에 딱 잡히는 크기고요. 일단 색감 같은 거 보시면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. 줄무늬 형태들, 꼬리 끝엔 살짝 민트색이 도는 이런 컬러로 페인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배 아랫부분, 그리고 손이랑 발이 회색빛으로 약간 디테일하게 도색이 잘 되어 있어서 도색 같은 부분은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또 조형적인 부분도 얼굴이 되게 작은데, 뭐 엄청 디테일한 것 같지는 않아요. 근데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딱히 문제될 것 같진 않은 디테일 정도입니다. 네. 원래 용광유들이 얼굴이 좀 작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. 대신 피부 질감 같은 이런 디테일들 되게 잘 살아 있습니다. 이런 주름 같은 부분. 줄무늬들도 에어브러쉬로 자연스럽게 잘 칠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손 같은 경우는 지금 왼손 같은 경우가 살짝 옆으로 꺾여져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더 자연스럽게 더 사실적인 느낌으로 잘 해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PNSO 제품들 포징할 때 약간 한쪽 다리가 이런 식으로 지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 제품도 이런 느낌으로 나와줘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. 원시 용광유 제품은 제가 처음 소장하는 것 같은데 되게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사실 항상 PNSO 제품 같은 경우는 딱히 실망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되게 믿고 사는 이런 피규어 회사라고 생각합니다. 크기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이 카르노타우루스 같은 경우랑 좀 비슷한 길이, 크기, 볼륨감 다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. 트리케라톱스랑 비교를 하게 되면 볼륨감이 꽤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. 지금 길이 자체는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좀 볼륨감이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
근데 실제로 보니까 솔직히 크기가 작은 거 치고는 되게 잘 나와서 일단 되게 괜찮은 제품이고요. 사실 가격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비싸게 나온 제품도 아니고 소장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잘 나온 제품이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4개 정도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리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